게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D-Day 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이즈고요. 저는 게이머 비노입니다. 네, 오늘은 리그 후기 관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사실 원래는 그 POE의 경제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재밌겠다. 안경까지 쓰고 왔는데 이게 시청 그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왜요? 네, 난 궁금한데. 일단 버렸고 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간략히 좀 할게요. 근데 오늘은 좀 간략한 리그 후기랑 이번 리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맞아요. 왜 재밌는지 그리고 유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네. 시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형님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최고의 리그였어요. 뭐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게 했던 리그 시련 리그, 뭐 의식 리그 뭐 이런 것들 지나서 고난? 강탈 리그도 그렇고 저 고난은 저는 별로 재미없게 했고. 아 그래요? 네. 난 고난 괜찮았는데. 아 저는 왜냐면 이미 그 리그가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제일 질려가던 시점에 제일 질린 빌드, 질린 파밍을 해서 질렸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2주 만에 접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안 했던 것도 있고 이번 시즌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고인물들한테 원래 아무것도 안 줬었거든요, POE가. 그러니까 고인물들 너네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러면서 조금씩 바꿔줬는데 너네도 딸 거 할 거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는 뭔가 마크로버츠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야, 니네 요거 해볼래? 요거 해볼래? 하고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중요한 건 뭐냐면, 뉴비들이 하기에도 좋은 게 이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얘네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유토피아가 됐고요. 의식리그 이상급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리고 고인물도 할 거 많고, 그 다음에 뉴비들은 되게 좋은 무기를 되게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고.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짱이다. 형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지금 준 미러급, 완전 미러급은 약간 뭐 그렇다고 쳐도 그쵸. 준 미러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미러급 자체가 기존 리그에 비해서 엄청 올라갔어요, 수준이. 아 그렇긴 네. 하겠네요. 네. 예전에는 그냥 111111이면 웬만한 거는 미어 떠서 썼거든요. 지금은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오디바이면 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미러급에서 노시던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 맞아요. 예. 그 밑에 이전에 뭐 활쟁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111111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본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진짜 그런 거를 한 5딥 10딥에 사 가지고 제대로 맛보고 그 뜯고 즐길 수 있는 리그 중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냐면 600무기 쓰던 사람이 같은 돈으로 1400무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2.5배는 세지거든요. 뭐 다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막.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진입 장벽이 그 시즌 초반에 약간 암흑기 일주일을 지난 이후부터는 확 펼쳐졌기 때문에 너무 하기 좋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렇죠. 암흑기 일주일이 좀 많은 좀 해악을 가져오긴 했어요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아마 떨궈져 나가는 숫자가 제가 퍼센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0% 이상 떨궈져 나갔어요. 아 진짜요? 네, 꽤 많이 떨궈 나갔어요. 많이 나갔구나. 근데 그 남은 분들이랑 아마도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경제도 꽤 잘 들어가고 거래도 잘 되고 실제로 하기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리그예요. 근데 어차피 그래도 20% 중에 15%는 원래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조금 아니에요. 더 떨어져 나가봤자 한 5% 정도일 테니까 뭐 너무 안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재밌는 게 좋은 거 아니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추가된 그 등불이라든지 뭐 네. 그 인걸불이라든지 기타 갑충석이라든지 뭐 하나만 잡고 즐겨도 진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 뭐 경제 얘기 잠깐 또 들어가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통 3일차쯤 확 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진짜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변화의 오브 500개 1딥 연금술 오브 4대1 정제 오브 3대1 자파페가 세네요. 바알의 오브 2대1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면 거의 2일차? 3일차 사이에 있는 수치고 이게 일주일 이상까지 온다는 거는 결국 뉴비들이 와서 자파페만 팔아도 카오스 오브 신성한 오브 모기가 너무 좋다는 거고요. 심지어 탐험일지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즌 초처럼 거의 시간당 6, 7딥을 벌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자파페가 네. 세면 탐험이 또 짭짤하네요. 심지어 탐험일지 값이 25카예요. 이 정도면 보통 100카오스거든요. 80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일지, 성역, 아니면은 뭐 역병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력하고 근데 심지어 그것뿐이냐? 그게 강력한 이유가 결국 매핑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핑 좋아하는 사람 매핑을 또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왜 인기가 많겠어요? 좋으니까 인기가 많겠지? 매핑도 좋아, 일지 같은 특수 컨텐츠도 좋아, 17티어도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고
오버보스런도 돈이 많이 벌리고 드랍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돈이 잘 벌리고 그 심지어 소모할 아이템 값이 비싸냐? 뭐 몇몇 아이템은 비싸긴 해요. 뭐 권능 그렇죠. 충전이라든지 모인. 지금 인기가 모인 아이템 비싼데 뭐 활쟁이라든가 밀리라든가 초보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빌드들의 아이템이 너무 싸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나키론 때문에 대부분의 0티어 고유 아이템도 엄청 싸졌어요. 뭐 기이한 본능 같은 것도 그렇고 예. 헤드헌터 30 디바인 말이 되냐고. 너도 나도 가질 수 있는 헤드헌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굉장한 저는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인물 입장에서도 할 게 많고 또 연구할 것도 많고 굉장히 재밌는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갑총석이 이번에 한 100몇 종류가 갑자기 생기면서 저도 막 창고에 쌓여져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막 창고에 쌓여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 갑총석 그 종류마다 활용할 수 있는 매핑법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뭐 한 번은 뭐 선구자런, 한 번은 상자런, 한 번은 뭐 탈주 유배자런 이렇게 해보시면 수익도 가져가지만 진짜 이번 시즌을 길게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새로운 빌드들이 대세로 떠오른 것들이 다 너무 세요. 뭐 COCDD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거는 그나마 조금 뭔가 사람 느낌인데 대마법사 사람이 아니에요. BAMA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예. 네. 그래서 놀랍죠. 그 심지어 기존에 강하던 것도 약해졌냐? 핵불지 사람 아니죠. 뭐 다 강해요. 심지어 네. 라샷 뭐 무기가 세졌으니까 사람 아니죠. 그렇죠. 뼈박살 11111 들고 와서 약하겠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드 자체도 너무 좋아요 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핵불지나 대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권능 스태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그걸 넘어가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또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구매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빌드 자체들도 너무너무 강력해졌고 파밍도 약한 게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심지어 RKN 고도 세요. 왜냐면 시체 파밍하면 되거든. 시체 맞아요.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파밍이 없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할 수 있고 참 걱정되는 거는 이 경제가 다음 시즌에 무조건 망가지거든요. 왜요? 왜냐면 꿀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거든 이미. 그래서 그 꿀을 찾은 사람들이 이제 망가져. 이게 왜 지금 경제가 안정화된 거냐면 수학 야수 같은 것도 처음 나왔을 때 50카에 사서 한 판 돌면 4디바인 벌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한 4일 동안 그러고 4일차쯤에 돼서야 2디바인, 3디바인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수학야수가 3디바인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즌에 17티어 맵은 시작부터 1디바인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사실 17티어로 꿀 빨던 사람들은 꿀을 못 빨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또 그만큼 우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우버 아이템 가격도 올라갈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경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런 경제적인 유토피아 상황은 아마 개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갑자기 이것저것 많이 변화해서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의도된 거든 의도되지 않은 거든 굉장히 선순환이 돌면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의도된 거면 천재야. 얘네는 그냥 그 게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천재야. 네, 비트코인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매장지 크래프팅도 재밌어요. 이게 사실 모두한테 하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취향이 좀 다르네요. 컨텐츠긴 하지만 이 매장지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무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장지 컨텐츠를 만약에 하고 싶은 분들은 족보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득 보기가 쉬운 상태는 지금은 아니에요. 이미 왜냐하면 족보가 다 퍼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알려지면 꿀이 빠집니다. 근데 원래 크래프팅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있는데 내가 쓸 걸 내가 만드는 재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딱 공식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떤 뭐 무기를 만들고 싶으면 그 무기를 1티어로 확정을 띄우는 거의 확정을 띄우는 공식들이 쭉 나와져 있고 그런 시신들을 내가 먹은 것들도 모으고 부족한 거 조금 사와가지고 한번 쫙 한번 해서 내가 원하는 무기를 딱 띄우고 그걸 내가 쓰는 재미 그런 거는 이번 매장지 시즌 컨텐츠에서 꼭 해보시면 사실 좋을 거예요. 기존의 제작들은 내가 실패할 확률도 많고 했는데 매장지 크래프팅은 100%로 완성되는 게 있거든요. 족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짜 메리트가 있고 만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이상한 거 하나 있다. 어떤 거요? 그 장막 오블. 아 지금 7dB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진짜요? 네. 나 2dB인가 3dB 팔았는데. 그게 엄청 올랐네요. 엄청 안 나와요. 아 엄청 안 나요. 저도 착각했던 게 첫 번째 잡자마자 하나가 나왔어가지고. 나도 카타리나 잡자마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썼거든요 초반에. 그 사다가 막 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30번 해서 한 번 나오고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 뭐 단점 얘기한 김에 단점 하나 더 찾자면 갑충석이 정말 많아져서 좋은데 할 파밍도 많아졌고 좋은데. 갑충석 중에 진짜 사기 갑충석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점술 카드를 통째로 뽑아주는 이제 카드가 있는데 점술 카드라는 거 자체의 밸런싱을 그 카드 개수를 몇 개 모아야 되냐에 따라서 밸런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거는 12개를 모아야 돼. 근데 얘는 잘 나오는데 걔를 먹으면 걔가 꽉 차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밸런싱을 무너뜨리는 어떤 갑충석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싱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 헤드헌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거든요. 네, 디바인 가격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헤드헌터 싸고 디바인 싸면 뉴비들도 써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은 빠르게만 맵핑을 돌면 무조건 돈이 벌려. 돈이 맞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장 빨리 돌 수 있는 방법이 헤드헌터예요. 그러니까 한 20이나 30딥 아래 내려오면 헤드헌터 딱 사가지고 진짜 그걸로 며칠만 돌면 그 돈 그냥 다 빠질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즐기면 굉장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운 좋게 그냥 등불이랑 뭐 옆에 그 플레임 그냥 조합만 딱 맞으면 빵 터져요. 그러니까 계속 돌다가 하나만 맞으면 빵 터지고 수익 가져가고 그렇게 도셔도 돼요. 한 가지 문제는 초보들이 그걸 하나하나 파는 게 너무 일이긴 해요. 그게 좀 나는 이 게임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기승전 결국은 TFT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TFT를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도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게임 외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경제 시스템의 그 끝은 TFT로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이긴 그쵸. 해요. 아니 갑충석도 하나하나 언제 정리해? TFT에 올리면 그냥 그렇죠. 한 50 손해보고 팔지 뭐 이러면서 20dB 들어오는데 그냥 그 탭 자체를 목록을 그냥 이미지로 정리를 해주고 네. 그걸 띡 올리면 알아서 가져가니까 너무 편하기는 해요. 참 좋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긴 해요. 이 POE의 심연을 굳이 영상에서 드러내면서 POE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숨기겠습니다. 거짓말을 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영상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결국 리그는 좋다? 저는 간닉을 하고 봅니다. 진짜 근래 이만큼 POE를 재밌게 즐긴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없었고 저희 그 초보분들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에 계시는 고수분들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실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왜 나는 별로인지도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네. 재밌는 분들도 뭐가 재밌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